여러분은 외국의 농장이나 외곽에 위치한 집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영화로만 접하다 보니 어느 정도 편견이 좀 있는데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로 공포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코미디요. 주로 보는 게 공포영화이다 보니 미국의 고속도로나 농장, 넓은 창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특히 외곽 같은 경우는 집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실제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무언가 벌어지면 알려지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고 도망친다고 해도 떨어져 있는 이웃집까지 거리가 상당할 것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도 몇몇 개의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도 보면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외국의 농장이나 외곽에 있는 집을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부터 듭니다. 70세의 도로시 도노반과 찰스 홀든도 도심과는 좀 떨어진 위치에 집이 있었죠. 같은 부지 안에서 찰스는 트레일러에 살았고 그 트레일러 뒤편에는 도로시의 집이 있었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그래도 바로 근처였기에 언제든 어머니의 집을 확인할 수 있었죠. 1991년 6월 22일 델라웨어주의 해링턴, 자정 무렵. 늦은 시간 일이 끝나다 보니 찰스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들렀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찰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식점에서 나와 세우던 차량으로 향했죠. 그가 트럭에 올라 자리에 앉아 출발 준비를 하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창문을 노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좀 태워달라는 부탁이었죠.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죄송해요. 실은 제 여동생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조지타운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쪽까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은 자신을 여동생이 있는 곳까지 태워달라며 안타깝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곳은 집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태운다는 게 상당히 꺼림칙한 일이긴 합니다. 찰스는 죄송합니다 라며 거절을 했는데 이게 또 영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동생 병원에 간다는데 그래 조금만 태워주자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남성에게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오른 트럭은 출발했고 14번 고속도로에서 3마일 정도를 운전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찰스가 집으로 운전하기 위해 항상 멈추는 교차로였죠. 그곳에 차를 세운 찰스는 낯선 이를 돌아보며 제가 태워드릴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찰스가 말을 건네자 이 낯선 이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차에서 내리고 돈도 내놔! 라며 소리를 쳤죠. 차 열쇠를 움켜쥔 찰스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근처 상점으로 달려가려 했는데 이 남성이 무기를 들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흥분한 그에게 소리치며 아, 알았어요 알았어 가려는 곳까지 태워드릴게요 하고 그를 진정시켰고 놀랍게도 그게 먹혔죠. 그렇게 이 남성은 조수석으로 찰스는 운전석으로 향했는데 찰스가 한 발 빨랐습니다. 낯선이가 조수석으로 돌아서 가는 동안 찰스가 후다닥 운전석에 올랐고 시동을 재빠르게 걸어 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찰스는 두려운 마음만큼 차의 속력을 높였습니다. 그 낯선이 역시 차를 뒤쫓으려 했으나 사람이 차를 뒤쫓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순간 낯선 남성은 쫓던 것을 멈추곤 떠나가는 차를 도로에서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찰스는 낯선이 때문에 무서웠던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 방향은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죠. 아마도 이쯤이면 그 낯선이가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 차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운전을 해 그의 트레일러로 향했는데 그 남자가 근처에 숨어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근처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저는 찰스 홀든이라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 주변에
어떤 남성이 숨어 있는 걸 봤어요. 찰스와 경찰은 트레일러에 도착했고 그 남성을 찾기 위해 트레일러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입을 한 흔적이라던가 문이 열려있다던가 그런 흔적들이 없었죠. 안도하던 것도 잠깐. 찰스는 서둘러 자신의 집 뒤에 사는 어머니 도로시의 집을 확인해달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집은 창문이 깨져 있었고 안에는 붉은 자국들이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도로시의 침실문을 열었는데 도로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도난품이 있나 도로시의 집안을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죠. 그랬기에 금품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경찰에 전부 털어놨는데 그의 경험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처음에 그를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찰스가 말한 그 낯선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편함이 수상해 보였던 거였죠. 게다가 도로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오는 생명보험의 수혜자 중 한 명이 찰스였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빠르게 사라졌죠. 찰스가 들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낯선 이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이와 찰스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제보해왔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손바닥 자국이 찰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찰스의 목격대로 그 남성의 몽타주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172 정도의 키, 호리호리한 체격, 큰 뿔테로 된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굉장히 사나웠기에 나쁜 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를 찾기 위해 벌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집에 남아있던 그 손바닥 자국과 DNA로 범인을 잡아냅니다. 범인은 메릴랜드주 델마르에 사는 41살의 길버트 캐넌이었죠. 그는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델라웨어에 살고 있었으며 1997년 사람을 해안제로 복역을 하고 풀려났다가 그 후에는 여러 범죄와 나쁜 약을 해 체포되어 복역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풀려나기 전 그의 DNA가 등록이 됐고 그렇게 도로시의 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2006년 1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마침내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논은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찰스가 자신을 버려둔 뒤 잘 곳을 찾아 그냥 걸었답니다. 걸어가는 중에 집 몇 곳을 지나쳤는데 그 모든 집들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들을 지나쳐 걷다가 불이 꺼진 첫 번째 집을 만났고 그랬기에 그 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로시의 집이었죠. 캐논이 창문을 깼을 때 도로시가 깨어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한죄로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이 내려지며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찰스 가족이 그토록 바랐던 범인을 찾았고 정의가 내려졌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잘 곳을 찾기 위해 걸었고 불 꺼진 첫 번째 집이었기에 무고한 일을 해했다는 것이요. 그는 잡히기 전까지 발 뻗고 편하게 잤을까요? 그냥 바라건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네요. 도로시가 이제는 마음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노 TV였습니다. John Hoskins는 메릴린과 아이린이라는 자녀를 둔 남성으로 엄마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 얼마 전 이사해온 홀다 캠베이라는 남편을 잃은 여성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훌다 역시 존과 비슷한 처지로 12살의 로이, 18살의 글래디스라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1915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존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매력적이긴 했지만 가끔씩 별일 아닌 것에 언성을 높이고 훌다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일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존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그 전날 밤에 계획을 짜둡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로 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글래디스와 아이린이 6시 30분이 되도록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화가 난 존은 두 소녀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늦게까지 자도록 내버려둔 훌다에게 화가 난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존은 계획한 대로 일찍 집에서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존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다 죽여버려야겠다며 노발대발했고 훌다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은 이전에도 이런 협박을 했기에 훌다는 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는데 그의 상태가 처음보다 많이 나빠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존은 가족들을 위협하며 겁을 주었고 글래디스의 약혼자 역시 장인이 될 존의 위험함을 느껴 글래디스를 걱정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일들이 많았는데 사건이 있기까지 1년 동안 존은 로이를 때리고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고 그것을 말리기 위해 아이린과 훌다가 챙겨나자 그들을 때렸습니다. 자신도 아차 싶었던 것인지 때리는 것을 멈추었지만 그 후부터 그의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다시 사건 당일날로 돌아와 훌다는 그의 화가 가라앉기를 바라며 이웃집으로 잠시 외출을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편한 상황에 묵묵히 아침 식사를 이어나갑니다. 존은 팬케이크를 한 입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삼킨 뒤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통하는 뒷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그는 꽤 무거운 나무로 된 마차바퀴의 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별 생각하지 않고 아침을 먹는 것에 매진합니다. 축을 들고 그는 서 있던 글래디스 뒤로 천천히 걸어가 그것을 들어 올려 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글래디스는 그대로 의자로 쓰러집니다. 존은 옆으로 이동해 로이를 때려 그가 아이린의 옆 바닥에 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린은 존이 글래디스를 축으로 때리고 오빠 로이가 쓰러질 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밖에 나무로 향해 달려가며 아이린이 뒤를 돌아보자 아버지 존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애초로이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존은 가차없이 그녀의 머리를 내려쳐 쓰러지게 만든 뒤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살아남은 메를린도 아이린과 동시에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달리며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 아버지 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에 서 있던 존은 메를린에게 말에 안장을 올리고 삼촌의 농장으로 가라고 외칩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게도 존은 메릴린이 그들의 삼촌 찰리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리길 원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메릴린은 집으로 돌아가 코트를 입고 말에게 안장을 올리고 말을 몰아 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존은 집안에서 마저 끝내지 못한 일들을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글래디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렇게 고통 속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존은 로이에게 역시 같은 행동을 하는데 로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막기 위해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12살의 아이의 힘이 어른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역시 끔찍한 고통 속에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비슷한 시각 홀드는 이웃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갈 때도 그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바닥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존을 발견하고 뒷문으로 도망치지만 이내 잡혀 바닥으로 쓰러지고 그가 휘두르는 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메를린은 말에 올라 그것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삼촌 집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앞마당 잔디에 쓰러졌던 아이린은 심각한 부상임에도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존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겨우겨우 일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린은 고통을 억누르며 주변을 둘러봤고 엄마가 뒷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많이 다친 홀다였지만 소리내어 아이린에게 도망쳐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린은 엄마의 말대로 달리고 달려서 이웃인 앨런의 집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앨런은 사람들을 모았고 존의 농장으로 향했으며 경찰 역시 농장으로 향합니다. 앨런과 그의 친구 체스터가 농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홀다가 피웅덩이 위에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존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남자들을 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며 문 안쪽에 산탄총이 놓여져 있으니 다가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두 사람은 존이 위협적이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은 다시 농장을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간 농장에서 존은 피웅덩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과 목을 벤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기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경련을 일으키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곳에 있던 의사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신들을 목격합니다. 존은 손목과 목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살아남았습니다.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존은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을 받지 못했고 다 낫지 않은 그였지만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이 지역은 빌리스카 도끼살인 사건을 7년 전에 겪은 지역으로 이런 끔찍한 살인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호스킨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의 살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며 일 역시 잘했기에 다른 이들이 보기엔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살인범이 내 옆에 앉아 웃거나 헤어질 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거나 가증스러운 친절을 보였다니 놀라고 소름 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살인만큼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1959년 78세가 된 존 호스킨스는 가석방을 받게 됐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린의 집에서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감옥 밖의 생활이 그와 맞지 않았기에 그는 가석방 담당관에게 이야기해 포트메디슨으로 다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포트메디슨에서 196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분노 때문에 가족들을 살해한 것일까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이를 놓아주었다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행 계획이 틀어져 분노가 터져올라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한 존 호스킨스의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 이나에서
다든 가족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정수처리 운영자로 근무하던 29살의 러셀 키스 다딘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그의 트레일러를 방문했습니다. 키스의 상사는 그가 출근도 하지 않고 결근에 대한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들 역시 아들을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저녁 시간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았고 다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트레일러로 향했습니다. 키스의 아버지는 그들의 트레일러 열쇠를 건네주기 위해 그 앞에서 경찰과 만납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트레일러의 상태는 참혹하게 그지없었는데 그것은 키스의 아버지와 경찰들에게 다시는 잊지 못할 장면을 안겨주었습니다. 키스의 아내 일레인 다딘과 그의 3살짜리 아들 피터는 생일에 받은 자신의 야구 배트로 심각하게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살인범은 그들에게 결코 자비를 보이지 않았는데 당시 임신 상태였던 일레인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구타를 당하며 배에 진통이 왔었고 그 사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과 동시에 잔혹한 살인범의 손에 의해 아기 역시 구타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명은 함께 침대에 쑤셔 넣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으로 보아 살인범은 현장을 급히 떠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세 명의 살인의 용의자로 남편 키스가 지목됐지만 다음날 그의 시신이 밀밭에서 발견되며 의심은 사라집니다. 키스는 세 번을 총에 맞았고 그의 페니스가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키스의 집에서 1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는데 내부의 혈흔으로 보아 그곳이 살해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건 말고도 이미 여러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기에 사람들은 겁을 먹고 총을 구비하고 외지인을 경계했습니다. 키스의 사건은 30명 정도의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문했음에도 용의자도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정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건은 점점 더 조사하기 어려워졌고 키스의 어머니는 발벗고 나서 당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서명을 얻어내거나 TV에 출연했지만 역시나 새로운 정보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덤덤히 시간이 흘러가고 2000년에 토미 린셀스라는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자백을 하는데 그 중에 다딘 가족 살인 사건 역시 끼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트럭 정류장이나 수영장 홀에서 키스를 만났고 그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키스가 자신의 아내 일레인과 셀스 세 명이서 관계를 맺자고 했고 트레일러에 도착한 셀스는 트레일러 앞에 판매 표지판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자백했습니다만 그의 이야기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전혀 다르고 매번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탈락됩니다. 키스의 어머니 또한 그의 체포와 자백 이야기를 듣고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약화됐습니다. 2014년에 셀스의 사형이 집행된 것에 그녀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아들의 살인 사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그가 범인이 아님을 확신하기 전까지 살아있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셀스는 총 70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경찰은 그중 22건만의 죄만을 확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딘 가족의 살인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987년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다딘 패밀리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흉악범들을
외모로 기준을 잡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외모와 범죄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그의 별칭은 죽음의 천사, 블랙 엔젤 등으로 불리우는데 살인 탓이기도 하지만 그의 외모 탓이기도 합니다. 카를로스 에드아르도 로블레도 푸치, 그가 4살 때인 1956년 가족들은 이사르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푸치의 아버지는 노동자 계급이었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푸치는 피아노를 배웠으며 선생님은 그가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를 잘하고 영어 역시 능통했으며 스포츠를 좋아할 정도로 활동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조금 호의적이지 못하고 공격적인 면이 있었기에 눈에 띄는 외모에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때는 도서실에서 빌린 책을 가져다주는 척을 하며 주변에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에 못 이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여 교장실에 불려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언성을 높이자 그는 의자를 들어 벽에 던지며 자신의 화를 풀어냈습니다. 푸치는 누군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참아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알려진 게 없고 자신 또한 그다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친구들 역시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엄마와의 평화로운 시절은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푸치 아빠는 아이가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며 14살에 공업학교로 보냅니다. 당사자인 푸치는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계 소리를 좋아했기에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학교에서 그는 호르헤 안토니오 이바네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15살이었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바네즈와 푸치는 친구가 되었고 나중에 둘은 공범이 됩니다. 푸치는 1500페소를 훔치며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고 그의 아빠는 그를 사립학교에 보내지만 그곳 역시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푸치는 이바네즈와 다시 돈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71년 3월 15일 푸치와 이바네즈는 클럽의 돈인 35만 페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치기 전 푸치는 권총으로 경비원을 살해했습니다. 5월 9일 오전 4시 푸치와 이바네즈는 부품가게에 침입했고 그곳을 뒤지다 한 방에서 신생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푸치는 총을 쏴 집에 있는 남자를 살해하고 여자에게 총을 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40만 페소를 훔쳐 달아나기 전 신생아가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총을 쏘지만 다행스럽게도 빛나가 아기는 살아남게 됩니다. 5월 24일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야간 경비원을 살해하고 6월 13일 이바네즈는 10대 소녀를 강제로 취하고 푸치가 소녀를 향해 5번 총을 쏴 살해합니다. 6월 24일 두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며 23살의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범죄에 잔뜩 빠져 지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바네즈가 8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우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푸치는 이바네즈의 죽음에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았는지 11월 15일 새로운 공범자인 소모자와 함께 슈퍼마켓을 털고 새로 얻은 총으로 현장을 도배합니다. 11월 17일에서 11월 24일까지 두 사람은 자동차 판매점을 도둑질하고 경비원을 살해하며 100만 페소를 훔쳤습니다. 1972년 2월 1일 푸치는 소모자와 함께 하드웨어 상점에 침입합니다. 두 사람은 경비원을 살해하고 그에게서 얻은 열쇠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당연히
금고의 열쇠를 경비원이 가지고 있을 리 없었기에 금고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푸치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공범자인 소모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소모자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토치로 그의 얼굴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토치를 사용해 금고를 열었고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푸치는 소모자의 얼굴은 생각했지만 몸을 수색하지는 않았기에 경찰이 소모자의 몸에서 신분증을 발견하고 2월 4일 푸치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푸치가 막 2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11건의 살인사건, 17건의 강도사건, 1건의 강간, 2건의 납치사건의 혐의가 있었으며 그것으로 1980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시에라 치카의 보안이 아주 높은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2000년 7월 그는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어째서인지 신청하지 않았고 2008년 5월 27일에 신청을 하지만 그것을 검토한 판사는 여전히 그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석방을 거부했습니다.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사형이 합법은 아니지만 약물을 사용해 그를 처형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그것은 실패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가석방 거부로 항소를 하지만 기각됩니다. 현재 4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최장수로 복역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예를 보여준 연쇄살인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미소 짓기만 하면 됐을 정도로 천사표 외모는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블랙 엔젤,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우며 천사 같은 외모로 잔혹한 범죄들을 저지른 연쇄살인범 카를로스 에드아르도 로블레도 푸치의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3일 엘라베마주의 칼레라의 이른 아침 마커루샤 프리포이는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도로가로 나와 출발을 하려는 중 도로 중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부부는 딸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가로 나왔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에 누워있던 것은 42세의 캣 웨스트였죠. 캣의 옆에는 휴대전화와 뚜껑이 열려있는 압생트 술병이 놓여있었습니다. 또 도로가와 집 잔디에 혈흔 웅덩이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움직였다는 증거로 보여졌죠.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술에 너무 취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가 취하면 종종 집 마당에 놓인 트램펄린에서 뛰어놀거나 춤을 추고는 했다는데 그런 행동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사고가 아닐까 추측을 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며 이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바뀌게 됐죠. 둔기로 인한 외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리학자는 외상이 현장에서 발견한 술병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병에서도 지문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남편의 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나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올리팬스라는 웹사이트에 어른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올려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캣 웨스트는 아주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팬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는데 2018년 2월 22일 그녀의 남편 제프 웨스트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캣은 경찰이자 전 육군이었던 제프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4년에 결혼했고 2005년엔 딸 롤라가 태어났죠. 두 사람의 지인들은 캣과 제프가 참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2018년 1월 12일, 캣을 발견하기 전날 제프와 캣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프의 부모님이 딸 롤라를 봐주었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저녁 식사도 하고 바에 들러 음료를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엔 주류점에 들러 술을 구매했습니다. 주류점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술을 찍어 인스타에 게재하기도 했죠. 그 사진 말고도 아마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릴 사진들로 보이는 그런 류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부부의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프는 사건 당일날 아침 경찰차와 개들이 짖는 소리로 깨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최초 신고자가 911에 신고를 할 당시 그가 집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핸드폰을 걷어 어플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런 어플 있죠. 몇 걸음 걸었나 기록하는. 두 사람의 폰은 자신들의 움직임에 대해 기록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기에 증거 수집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캣은 사건 전날인 1월 12일 오후 10시 45분에서 10시 54분까지 0.04마일을 움직인 것이 확인됐고 제프는 1월 12일 오후 10시 17분, 11시 3분, 11시 10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자신은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전했죠. 제프의 마지막 기록은 1월 13일 오전 5시 11분에서 5시 22분까지 총 59보를 걸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그가 주장한 행적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또 의문이었던 게 바디캠에 찍힌 그는 아내의 일을 듣고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제프는 체포가 됐고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그것은 문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니 마니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그 문자들 사이에 간간이 그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상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는 무죄를 주장했죠. 자신은 절대로 절대로 아내를 해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캣과 집으로 돌아와 말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캣은 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게 분명해요. 그의 이런 주장에 검찰은 캣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 당신이 술병을 집어들고 뒤따라 나간 게 아니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당신이 경찰에 도착했을 때 깨어났다고 했지만 911에 신고할 당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밖에서 들리는 경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캣이 옆에 없는 것을 알고 그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제보자는 이것을 본 거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프의 변호인은 재판 동안 제시된 모든 증거들은 정황적인 증거일 뿐 그가 무언가 저질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물며 제프의 옷에서 DNA나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에겐 상처도 나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또 그가 캣의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던 이유는 군인으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이라 반박합니다. 군인이기에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그런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것에 질투를 느낀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제프는 그건 그저 사진일 뿐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제프는 그녀가 올릴 사진을 대신 찍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제프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캣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캣을 사랑했다. 캣은 평상시에 술을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하면 맨발로 걸어다니거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배심원들은 스마트폰 어플에 남은 걸음수와 캐시 숨을 거둔 시간, 그리고 경찰 바디캠에 찍힌 그의 반응으로 만장일치로 유죄를 내립니다. 최종 선고로 그는 우발적 범행으로 16년의 형이 내려집니다. 검찰은 제프에게 거래를 제안했었는데 만약 유죄를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로 그가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이유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바로 거절을 했답니다. 그는 이전에도 처녀 난폭하다거나 그녀에게 무섭게 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어떠한 증거도 없었죠. 그가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증거 말입니다. 술병의 지문 역시 가방에서 꺼낼 때 얼마든지 날 수 있던 방향이었죠. 그의 가족과 캐세 가족들 모두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제프가 저지른 일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증거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은 수상하게 보였던 제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건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했었고 참 억울하게 접해들어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그저 경찰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잡아넣길 빕니다. 마릴린 먼로를 닮고 싶어 했던 캣 웨스트와 그녀의 남편 제프 웨스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92년 3월 30일 텍사스 커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경찰들은 신고를 받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출동한 곳은 케니 가족의 집이었죠. 83세의 클레이튼 케니, 그의 아내 75세의 줄리아나, 44세의 딸 에드리안 아르노가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은 하던 일에서 물러난 사업가였고 아내는 교사직에 머물렀던 경력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부분적인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단란한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집과 세 사람은 참담한 모습이었고 그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집은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었지만 집안을 뒤지는 적이 남아있었죠. 에드리안의 지갑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카펫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집 밖에는 범인들의 흔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발견됩니다. 용의자들, 과도한 범행 흔적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케니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조사합니다. 그는 클레이튼과 언쟁을 벌였으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줄리안에게 나쁜 행동들을 보여 해고됐습니다.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고 철저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음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는 만약 클레이튼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유지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사건 당시 그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점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며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딸 에드리안의 전 남자친구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용의자에서 배제됐죠. 분주했던 처음과는 달리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으며 별다른 정보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죠. 경찰은 범죄 단속 프로그램에 도움을 얻어 제보를 요청했고 두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의 이름은 제임스 존 스타인으로 그는 커빌 주립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이 케니의 집에서 세 명을 해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임스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케니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1년 전 클레이턴은 주말에 아내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게 바로 제임스였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여동생에게 그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녀는 약과 싸움 폭력 등의 제임스에 대한 전적을 설명하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사무엘 갤러모아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날 제임스가 여동생에게 차를 빌렸다는 정보에 경찰은 그 차의 타이어 모양이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두 자국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됐던 삼나무 막대에 남아있던 지문과 사무엘 갤러모어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건 역시 밝혀졌죠. 그는 어릴 적부터 경범죄 전적이 있었기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과 대조했다고 하네요. 경찰들은 사무엘 갤러모어를 체포하러 그의 직장으로 찾아가는데 그는 경찰을 보곤 당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안다고 말하며 순순히 체포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당일이었던 1992년 3월 29일 저녁 사무엘과 제임스는 케니 가족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들이 가족의 집으로 향하는 목적은 하나, 그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훔치고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자신들을 막는다면 해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고 집을 향해 걷다 사무엘은 삼나무 막대 하나를 줍습니다. 제임스는 옆에 숨고 사무엘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에드리안이 문을 열고 나왔죠. 그때 숨어있던 제임스가 곧바로 에드리안을 집으로 밀어넣었고 그 뒤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자신 스스로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어도 되었다며 후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훔친 거라곤 희귀한 숟가락 소지품, 에드리안의 지갑 안 현금, 각종 소품들,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물품 중 버려야 하는 것은 사무엘의 부모님 집 주변에 묻어 감춥니다. 줄리아나는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은 너무나 끔찍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그와 제이슨 두 사람이 2주 동안 나쁜 약을 과다하게 복용했다고 합니다. 또 나쁜 약을 구매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겠죠. 경찰들이 현장을 보고 과도하게 행해진 모든 것들에 의아했었는데 두 사람이 2주 동안 나쁜 약을 과다 복용했던 상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무엘은 그때를 떠올리며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 나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갤러머는 1994년 2월 3일 사형을 선고받았고 제임스 스타이너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신병 이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자필 성명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들이 너무 공허하고 값싼 것 같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면 무얼 할까요? 뭐 누구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릴 때 불우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떠한 이유로든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런 하찮은 이유로 사람을 해하고 그들의 미래를 앗아갔다는 게 씁쓸하고 화가 납니다. 많이 어려운 일이고 많은 것들을 거쳐야겠지만 나라에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주고 제대로 관리를 받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실행이 된다면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케니 가족이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1945년 6월 5일 43살의 조세핀 로스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머리는 원피스에 감싸져 있었고 여러 번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침입자가 그녀의 등장으로 놀라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세핀의 손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던 귀중품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조세핀의 약혼자가 용의자로 올라 신문을 받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급하게 도망치는 남성의 목격이 있었지만 그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12월 11일 한 아파트의 청소부가 아주 아주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에 이끌려 한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찾아간 집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주의를 주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 청소부는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국을 위해 제발 나를 잡아줘. 더 죽이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집안의 거실 벽에 립스틱을 이용해 휘갈겨 써놓은 글이 쓰여져 있었고 집주인인 프란시스 브라운이 목에 식칼이 꽂힌 채 사망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에서 피가 묻은 지문이 번지듯 찍힌 것을 찾아냈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역시 찾아냈습니다. 조지 웨인버그는 새벽 4시쯤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물 로비를 지키던 존 데릭은 35에서 40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무언가 신경질이 난 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거리로 나가는 문을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프란시스 브라운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 사건의 범인은 립스틱 킬러로 불리우게 됩니다. 1946년 1월 7일, 6살의 수잔은 침실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혹시 집안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명백히 납치로 보였고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잔의 방창문에는 사다리가 기대어 놓여져 있었고 가족은 미처 보지 못했던 몸값 쪽지도 발견됩니다. 메모에는 5달러 지폐와 10달러 지폐로 2만 달러를 준비해 FBI와 경찰에 알리지 마. 그리고 쪽지의 뒷면에는 딸을 위해 이것을 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수잔의 집에 몸값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를 계속 걸어왔지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인터뷰했지만 누구 하나 무언가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집 근처의 하수구를 확인해보라 알렸습니다. 경찰은 제안대로 골목과 하수구를 수사했고 골목에서 양품 같은 큰 통에서 수잔의 머리를 발견하고 같은 골목의 다른 위치에서 오른쪽 다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몸통이, 그 다음엔 왼쪽 다리가, 한 달 후에는 팔이 하수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근처 아파트 지하실에서 수잔의 머리가 담겨있던 통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경찰은 그곳을 머더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의 범인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심문하고 200명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범을 찾았다는 해프닝도 일어났었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게 됩니다. 수잔의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던 헥터는 그곳을 관리하며 지하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보는데 몸값이 적혀있던 쪽지가 더러운 이유가 관리인이었던 그가 손이 더러운 상태로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이다 보니 손이 더러운 건 당연했을 텐데 그것을 이유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에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경찰의 신문에 구타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는 48시간 구금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신문을 받고 구타를 당했지만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덕에 억지로 거짓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풀려난 그는 자신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털어놓으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무 자백이나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헥터 말고도 용의자가 또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얼마 전 전역했던 시든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잔의 아파트 뒤편에서 금발머리를 발견했고 어쩌면 수잔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전선도 발견했었습니다. 또 어쩌면 수잔을 조용히 시키는데 사용했을지 모르는 이니셜 S가 새겨진 손수건 역시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그 손수건을 보며 제발 범인의 것이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며 그의 기록을 발견했고 그가 수잔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를 신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고 그가 마지막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가 죄가 없다면 돈을 받지도 않고 떠났을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를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졌고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찾아냈습니다. 체포된 그는 여자친구와 도망쳤을 뿐이고 그 손수건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는 무사히 통과됩니다. 손수건은 나중에 주인이 밝혀지는데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연하게도 이름에 S가 들어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수잔의 사건을 조사하며 지역에서 뭉쳐다니며 사고를 치는 젊은 청년들의 무리를 조사하는데 그 가정에서 그들은 빈센트 코스텔로라는 친구가 수잔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코스텔로는 수잔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집에서 살았으며 무장강도 혐의로 수감된 전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됐다고까지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그가 살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은 나중에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신문을 받고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건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을 때 리차드 러셀 토마스라는 남성이 자백을 해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딸을 성추행해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토마스는 경찰이 생각했던 프로필과 일치했습니다. 몸값 쪽지에 필적,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고백을 무시했고 언론 역시 혹시 모를 범인의 자백이라고 생각하다 새로운 뉴스거리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경찰관을 살해할 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46년 6월 윌리엄 조지 하이렌스라는 남성이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강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파트에 침입했던 그는 관리자에게 쫓기다 자신을 계속 쫓는다면 총을 쏘겠다고 협박해 관리인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건물로 들어갔다가 그곳의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두 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과 대치를 하던 윌리엄은 리볼버를 쏘고 마는데 오발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윌리엄은 수잔의 살인범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받으며 동시에 립스틱킬러가 저질렀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그의 부모님 집과 기차역 사물함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여지껏 저지른 도둑질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고
몸값 쪽지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에도 윌리엄은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경찰은 그의 자백을 듣길 원했습니다. 윌리엄의 말에 따르면 신문이 과격했다고 합니다. 정신은 차릴 수 없었고 손은 잉크패드에 눌리고 있었으며 신문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신문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자신의 고환을 내려쳤고 구토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일 연속 24시간을 취조받으며 음식은 물론 마실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았고 그동안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동안 변호사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영장 없이 윌리엄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그의 부모님의 동의 없이 3시간을 신문합니다. 나중에 이 신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녹취록 역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구금 5일째, 그는 마취 없이 요추천자를 받는데 너무나 큰 고통으로 예정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고통의 신문 속에 무의식에 빠진 그는 조지 머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꺼내며 그가 살인범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조지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윌리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질문했지만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의 중간 이름이 조지라는 것이 그의 자백과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가 립스킬러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의 필적은 벽에 쓰여있던 메모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쪽지에서 발견된 지문은 총 12개에서 9개만이 인식되었는데 지문 감식 시 100% 일치하려면 12개가 인식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몇몇 간호사들에 의해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립스틱킬러로 기소됩니다. 체포 17일, 1946년 7월 12일, 윌리엄은 살인 의도가 있는 폭행, 강간, 23건의 강도, 3건의 살인에 대해 기소됐습니다. 윌리엄은 영장 없는 수색과 고통의 신문이 있었음에도 자신을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재판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윌리엄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웠고 거래를 거절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한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총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윌리엄은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범죄자로 기억되며 83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자신의 무죄 주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소한 범죄들을 시작으로 돈을 구하기 위해 집에 침입하는 절도 행위를 일삼았었습니다. 그러다 교정학교에 보내지기도 했고 그 사이 학업에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며 16이 되기 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희망하던 윌리엄은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도둑질 등으로 분명 그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립스틱킬러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신문에 강제로 자백을 얻기 위해 약물 투여 그리고 뇌척수액을 마취도 없이 뽑아내는 잔악한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6일을 24시간 동안 신문하면서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됐더라도 분명 반 미쳐 있었을 것입니다. 립스틱킬러라는 말에 사건을 조사했다가 어쩐지 뒤가 찜찜해지는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연기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살인범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양이었을까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증거들과 신문을 받고 립스틱킬러로 확정된 윌리엄 조지 하이랜스 사건이었습니다.